반에서 5등 안에 못 들었다고? 비싼 학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구나, 너는. 더 열심히 해. 이 정도로는 부족해. 남들 쉴 때 너까지 쉬면 남들과 똑같이 되잖니? 넌 무슨 재능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구나. 이젠 나도 모르겠어.
저는 대책 없는 남자인 것 같군요. 이 자리에 또 똑같은 걸 들고 서 있다니. 여전히 곤히 자고 있는 당신에게는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있군요. 이번이 벌써 몇 번째죠? 이젠 이런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 좀 알아요. 당신을 만나고 싶어. 그 목소리, 그 눈빛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면 몇 번이고 시간을 되돌리겠어. 나의 히로인, 항상 당신의 뒤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. 이게 몇 마리야 대체?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. 거기 경찰서죠. 저희 집에 누가 무단 침입을 해서 애완동물을 유기했는데요. 보존이요? 예? 훔친 건 없는 것 같은데요. 방도 그대로고 창문도 잠겨 있어요. 네? 저 혼자 사는데요? 아니요, 열쇠는 저밖에 없는데. 아니요, 장난이 아니에요.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 바구니에 동물이 다섯 마리나 들어있었단 말이에요. 그것도 내 침대 바로 옆에요. 말투를 들어보니 서울 아가씨인 것 같은데, 그거 장난 아니면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보던가 하세요. 잠깐만요. 어떻게 이 동물만이라도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누군가가 유기한 게 분명한데. 예, 여기는 부산시. 내일이요?
알겠습니다. 고양이는 별로 안 귀엽네. 배고파. 혹시 잘못 들은 건가? 이거라도 먹어. 아빠, 아빠, 이 도넛 엄마랑 만들었어요. 엄마가 모양 예쁘게 만들었다고 칭찬해줬어요. 저요? 나중에 커서 도넛 장사나 할까요? 그럼, 우리 딸은 뭘 해도 잘할 거야. 엄마는 그런 거 용납 못해. 지각하겠다.
안녕. 아, 왔어요, 선배. 선배, 뭔 일 있어요? 땅이 꺼져라 한숨을 다시고. 희재야, 혹시 애완동물 키울 생각 없어? 예? 갑자기 그게 무슨... 혹시 키울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. 토끼가 좋아, 고양이가 좋아? 선배, 저 동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. 털 알레르기라는 게 있어가 키우기엔 좀... 근데 뭔 일인데요, 선배? 갑자기 무슨 애완동물? 누가 우리 집에 동물 다섯 마리를 버리고 갔어. 예? 진짜로요? 그것도 내 방에 무단 침입해서. 예? 그게 돼요? 아니, 그것보다 선배는 괜찮아요? 경찰에 전화했는데 동물보호소에서는 내일 온다고 하더라고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놈이 뭐 훔쳐갔거나 선배한테 그게 이상해. 집안은 그대로야. 훔쳐간 것도 없고 문이나 창문이 열린 흔적도 없고. 선배도 괜찮고요. 나연이 모르겠어. 그렇게 유기하고 가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마치 마법처럼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. 어찌된 일일까요? 귀신이 코칼 노릇이네. 근데 그 동물들 무슨 동물인데요? 토끼 세 마리에 고양이 두 마리야. 토끼랑 고양이? 토끼랑 고양이가 섞여 있다고요? 다양해. 토끼 한 마리는 은색이고 한 마리는 갈색 얼룩토끼야. 또 다른 한 마리는 흰색인데 아직 아기라서 그런지 자꾸 귀여워. 은색이요? 그런 게 있어요. 염색한 게 아니고요. 글쎄,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아무튼 정말 특이해.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는 밝은 오렌지색인데 눈도 크고 애교가 많아 보였어. 검은 고양이도 하나 있는데 걔는 별로 안 귀엽더라고. 그래요? 와, 근데 애완동물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버린다는 게. 그것도 토끼랑 고양이를 갖다 같이. 거참. 네 마리. 토끼, 고양이 같이 키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. 그 애완동물 동물보호소로 보낼라고요. 그래야지. 내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. 다른 좋은 사람이 입양해 가겠지 뭐. 고양이랑 토끼를 누가 입양한답니까? 강아지면 몰라도. 보통 사람들은 강아지 좋아하잖아요. 생각해보니 그러네. 입양이 안 돼 뭐. 혹시 그 안락사 시키지 않아요? 유기동물 중에 반 넘게 안락사 당한다 카던데.
같은 생명인데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멀쩡한 애들을 안락사를 시키다니. 사람이 무슨 권리로. 말도 안 돼. 그렇다고 선배가 그 많은 동물들을 다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죠. 참말로 누가 놓고 갔을까요? 진짜 난감하네. 보호소 가면 좋은 주인 만나야 됐긴데. 입양이 안 돼, 뭐. 혹시 그 안락사 시키지 않아요? 유기동물 중에 반 넘게 안락사 당한다 카던데. 왜 말을 안 해?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내려가면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야? 아무 소리도 하지 마. 내일부터 학원 옮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여보세요? 아침에 유기동물 관련으로 전화했던 사람인데요. 그거 취소해주세요. 선배, 그 동물들 보호소에서 잘 데려갔대요. 그게... 어? 설마 안락사 시킨대요? 아니, 그냥 안 보냈어. 안 보냈다고요? 그럼... 내가 한동안 돌봐주려고. 예? 혼자 사는데 동물 다섯 마리를 돌본다고요? 선배, 동물 키워본 적은 있어요? 아니. 이제부터 여러 가지 좀 알아보려고. 선배 스케줄 빡빡한데 괜찮겠어요? 나도 그게 걱정이야. 이제 야간에 동아리에 남아있는 건 안 하려고. 예? 3년 반 동안 꾸준히 남아서 작품 완성 도와줬으니까 이제 난 쉴래. 선배가 없으면 부가 안 돌아간다니까요. 파릇파릇한 신입생들 그림 있잖아. 그리고 아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남아있는 것만 안 한다는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마. 전시회도 이제 금방이라던데. 학점 관리하기도 바빠서 야간에 남아있는 건 정말 좀 힘들어. 우리과 좀
빡빡하잖아. 그래도 아무튼 난 이제부터 5시 칼퇴근이야.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가 5마리나 됐으니까. 선배, 아르바이트 하게요? 아직 모르겠어. 필요하면 해야지. 우와, 그렇게까지. 그래도 영어학원은 끊으면 안 됩니다. 저랑 같이 계속 다닐 거죠. 그것도 봐서. 안 돼요. 영어학원은 다녀야죠. 우리 목표 점수 아직 달성 못했잖아요. 대기업 취직하려면 토익은 기본이잖아요. 뭔가 해야 할 것 같이 불안했었는데 이상하네.
동아리 활동이랑 학교 과제.